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네요. 네네. 아, 왜 이걸 왜 입고 오셨어요? 알잖아, 한일전도. 죄송스럽게. 아, 좋습니다. 아, 지금 한일전 프리뷰를 또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이게 한일전이 지금 되게 우여곡절 끝에 한일전이 성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은 한일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들 한일전 왜 하냐라고 욕하시면서 다들 기대는 또 하고 기대는 또 있고. 하고 있고, 중계도 또다 보실 거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팬들의 우려는 있지만, 그리고 또 지난해 또 11월에 또 그런 또 코로나 속에 또좀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방역 속에 조심하면서 경기가 치러져야 될것 같아요. 이번 한일전은 또 베스트 멤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 일단 뭐 햄스트링 부상도 있었고, 뭐 차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라든가 황의조 선수도 이번에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못 뛰는 선수 베스트 11 한번 짜봤어요. 일단 골키퍼 구성윤 선수, 지금 아, 이제 군입대 필승. 때문에 네,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상무에서 훈련하고 있을 거고요. 김문환 선수, 이제 LAFC로 이적을 했는데 진짜 아직 좀 잔부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뭐 태평양 건너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권경원 선수, 이제 상무에 있는데 좀 부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중국 팀에서 안 보내줬죠. 그리고 또 김진수 선수는 아킬레스건 파열 아, 부상으로 좀 이제 올해 재활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손준호 선수, 이제 K리그 MVP로서 이제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중국 리그로 갔는데 중국 리그에서 마찬가지로도 좀 차출이 안 됐고, 이재성 선수 또팀 내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2주째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이제 러시아 리그에서 안 됐고요.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선수까지 이제 11명의 선수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못 뛰는 선수 베스트 11을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 강하죠? 네, 강해 보이네요. 이렇게만 꾸려도 뭐 네. 선발 베스트 11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이 라인업으로 경기를 뛰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 기억 속에는. 뭐 한두 명은 달랐지만 어쨌든 네. 이런 멤버로 갔을 수도 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선수들이 못 오니까 없는 선수들로 지금 이제 멤버를 꾸려서 지금 일본 원정을 간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한국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뭐다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 속에서 또 일본을 상대로 또 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있는 선수들로 예상 베스트 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상 베스트 11 한번 짜봤는데, 일단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승규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조현우 선수가 K리그에서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벤투 감독은 계속 넘버원 골키퍼로 김승규 선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김승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J리그에서 이제 지난해에는 그 대표팀 차출이 좀안 돼서 이번에 그 2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를 하는 거라서 벤투 감독이 좀 김승규 선수를 써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풋백의 김영권 선수도 그래서 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김태환, 박지수, 김영권, 홍철 선수가 풋백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환과 홍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같이 또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좀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봐야 되는데, 저는 정우영 선수, 이제 큰우영 선수랑 원두재 선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원래 원두재 선수가 센터백 자원이긴 한데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에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아마 주세종 선수를 쓸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벤투 감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원두재 선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 이진현 선수를 뛰게 하거나 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는 나상호, 이강인, 이동준, 원톱에 이정엽인데, 이정엽 선수 대신에 또 이동준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동준 선수가 최근에 울산에서 제로톱으로 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벤투 감독이 또 거기서 좀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남태희 선수가, 벤투 감독이 좀 되게 아끼는 선수인데, 남태희 선수가 지금 쓸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뛴다면은 뭐 이강인 선수 자리에 뛸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해보면 좀 제가 예상한 라인업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공격의 핵심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빠진 자리에 이제 우리나라의 에이스를 누가 맡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관전 포인트인데, 이강인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발렌시아에서 뭐 경기를 좀뭐 꾸준하게
나서고는 있죠. 그래도 교체로라도.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컨디션적으로 많이 올라온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뭐 물론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장거리 비행을 하긴 했지만 이제 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지금 훈련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공개를 했고요. 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상대팀에 쿠보 선수가 나왔더라면 또 이강인 대 쿠보 그런 또 대결도 기대를 했겠지만 지금 쿠보 선수는 올림픽 팀에 차출이 됐고요. 지금 거의 뭐 2019년 12월 그 동아시아 부산에서 열렸던 네. 동아시아 대회 이후에 이제 1년 한 4개월 만에 네. 만나는 한일전인데 네. 당시에 또 이긴 거를 승리했던 거를 또 이어서 네. 예, 다시 2연승을 도전하고 있는 한국인데 그에 맞서는 일본 팀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죠? 네, 일본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안컵 때 일본 이제 그 이제 모리아스 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일본이 동아시안컵에서 한국에 졌을까요? 그 1년 4개월 전에 이제 그 패인을 좀 분석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상대에게 좀 볼을 많이 뺏겼고 초반부터 많이 뺏겼고 좀 상대 공격이 휘말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초반부터 강력한 압박으로 좀 맞선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일본 안방에서 하는 거고 또 일본에는 지금 해외파 선수들 미나미노 선수라던가 뭐 많은 선수들이 또 차출이 잘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좀 이제 나름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일본의 전력을 분석을 해보면 미나미노 선수 우리가 잘 아는 리버풀에 있다가 지금 사우샘프턴으로 임대를 간 그 선수도 있고 뭐 카마다 다이치 선수 또 엔도 와타루 선수가 좀 나름의 핵심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나미노 선수 되게 이번 경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등번호 10번 받았고요. 그 이 선수는 2선 어디에 서든지 간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풀백들 뭐 홍철 선수나 뭐 김태환 선수가 되겠죠. 이제 밀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홍철 선수나 김태환 선수 모두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스피드적인 면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으나 이 선수들이 좀 테크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제쳐질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많이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카마다 다이치 선수 요즘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잘하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리그 4위에 있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상황에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 한 30% 지분을 카마다 선수가 잘해줬어요. 카마다 도움 네. 맞네. 네 골 구도움 했는데 카마다 선수는 독일의 아니죠 일본의 이재성 선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격도 비슷해? 체격도 비슷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카마다 선수가 이번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랑크푸르트와 2년 재계약을 했거든요.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하고 이적을 했으면은 프랑크푸르트는 대체자로 이재성 선수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비하인드가 있을 정도로 두 선수는 상당히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카마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의 이재성 선수가 아 오늘 뛰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엔도 와타루 선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신트 트라이덴에서 작년에 이승우 선수랑 같이 있던 선수예요. 올해 이제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했는데 리그 26경기 나와서 2골 3도움 했고요.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수비형 미드필더 한자리로 약간 닥주전 으로 뛰고 있는데 내일 경기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럼 어쨌든 좀 이 오랜만에 열리는 또 한일전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를 네. 또 오랜만에 축구 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또 승리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한일전 프리뷰를 마치겠고요. 네. 꼴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